여보세요? 제가요? 영구정지요? 왜요? 오, 이 사람 이번 영상 조회수 꽤 나왔네. 오, 여기 어디야? 오, 아, 유정풀 식당? 나도 한번 따라가야겠다. 먹방이라는 것은 창작의 소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독점할 수 없어요. 수많은 유튜버들이 같은 식당을 가서 먹방 진행을 하더라도 각각 다른 영상이 탄생할 거예요. 이처럼 다양한 창작의 원천, 즉, 소재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면 창작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화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 따라서 경쟁 유튜버가 다녀온 똑같은 식당에서 먹방을 진행한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. 저 여기서 촬영하기로 했던 먹방 유튜버 지영인데요. 네, 아시죠? 제가 일부러 시간 좀 손님 없는 데로 왔는데 여기서 촬영해 주세요. 아, 그럼 여기서 촬영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식당이라는 장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해요. 그러나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나 먹방 유튜버를 통해 공개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영업장에서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해요. 내가 찍은 사진 왜 이렇게 별로지? 이 사람 길거리 사진이랑 음식 사진이랑 잘 찍었다. 각도랑 보정도 괜찮고. 바람 맞기 귀찮은데. 그냥 몰래 한두 장 정도는 내 영상에 몰래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? 타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포스트는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돼요. 특히 사진은 사진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일 수 있어요. 사진을 찍기 위해 피사체를 고르고 배치하거나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하는 등의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한답니다. 이 저작물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나 유튜브 영상은 누구든 접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해요. 하지만 이 먹방 유튜버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요.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주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수 있어요. 저작권에 대해 잘 아는 것, 다른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오늘날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올바른 자세예요.